SKT 박영현의 사생활 폭로가 터져 야구 팬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 KT 소속 홍현빈의 사생활 폭로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. 글쓴이는 커뮤니티에 폭로하며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글을 썼다고 밝혔는데요. 내용에는 5월 초 팬과 선수의 관계에서 메신저를 나누다가 만나게 되었으며 모두 모텔과 호텔에서 만남이 이어졌는데요. 총 3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홍현빈이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달아 피해자는 마음의 정리를 했지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. 다시 만남을 요구했으나 홍현빈은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낙태를 바랬기에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야구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피임했으면 됐을 문제이다. 야구 선수 인생 망치지 마라. 콘돔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 호텔비는 있으면서 콘돔 살 돈은 없는 건가? 이건 KBO 차원에서 콘돔 사용 권장 캠페인을 해야 한다. 야구 선수도 성인인데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